IC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기계전자, 의생명 기술과 융합되는 기술혁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ICT융합공학부는 기계전자, 의학공학, 컴퓨터공학을 바탕으로 ICT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학문을 배우는 곳,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창조형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ICT융합공학부의 세부 전공으로는 기계전자공학 전공, 의학공학 전공,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습니다. 기계전자공학 전공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나노기술을 아우르는 융합학문이고, 의학공학 전공은 공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의학의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은 기계전자 시스템, 스마트 기기, 의료 시스템, 컴퓨터 등에 탑재되는 융합 소프트웨어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ICT 융합공학부 졸업생은 국내외 유수 기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제어 산업체, 반도체 개발 기업, 의료기기 회사, 병원, 정보보안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에 취업합니다. 기계, 전자, 의료기기, 컴퓨터 등의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ICT융합공학부에서 다양한 첨단공학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따라 세부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창의적, 융합적 공학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선택하여 여러 공학 분야의 정통한 융복합 공학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분야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실험과 실습을 병행한 흥미로운 수업이 많으며 학생들과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다수의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계전자공학과에서는 기계와 전기, 전자 분야를 통합해서 현장 적용 기술을 실험과 실습을 통해 배우고 있으며 비교과목 실습과 학과 내 CAD 소모임, 회로 설계 소모임, 계층 및 자동화 소모임을 통해 전문 기술을 익히며 전국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CK 사업단에 선정되어 바이오헬스 융합 과정으로 다양한 강의 및 장학금 혜택, 해외 탐방 등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진학 시 교육부 지원의 BK21 플러스 사업으로 등록금 및 연구 장학금 지원과 국내 연수 등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계전자공학과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소규모 소모임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실험, 실습 소모임이나 국가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소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협업의 그룹 연구와 공동학습 분위기의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의학공학 학생회에서는 다양한 학생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 소모임인 범스와 운동 소모임인 아크, 스톰, YD 등과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히메스 참가, 졸업생 홈커밍데이 등의 학생회 차원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ICT융합공학부에서는 크게 컴퓨터공학과, 의학공학과, 기계전자공학과 전공이 융합되어 공동학부로 구성되어 있어 전공과의 교류를 통합교과목 운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 기계전자기술, 인체응용기술들을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다양한 적성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